집지품을 내가 너무 무겁게 들어가서 스님들 마음에 조금 부담이 되죠. 좀 무겁죠. 좀 무겁게 생각하시는 것도 그 마음의 준비로서 괜찮습니다. 십지 강요라 그랬습니다. 십지 강요. 이제 중요해요. 보고 일체 보살 중은 하사대 일체 보살 대중들에게 널리 고해 말씀하시되 모든 불자들이여 모든 보살이 선 결정하며 잘 결정한다. 결정이란 말 참 자주 나오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결정하고 뜻이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확고부동하게 딱 마음에 다짐하는 거 하면 또 무잡하며 잡된 생각이 없이 순수한 거 그 임재 스님이 황덕 스님 문화에 가서 그 공부하는 태도가 순일 무잡 그랬어요. 순일 무잡. 그 뭐 이것저것 뭐 많이 잡다하게 하면은 그 공부가 제대로 될 수가 있나요? 순일 무잡에 순수하게 딱 들어가고 다른 잡된 일이 없어야 돼. 그 나쁜 일이라고 해서 잡대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가견하며 가히 볼 수 없으며 광대여 법계하며 광대하기가 법계와 같은 법계는 온 우주 전체를 싸잡아서 하는 말입니다. 저기 미세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에서부터 이 뭐 지구 뭐 인체 태양 또 저기 멀고 멀리 있는 은하수까지 전부 다 합해가지고 법계라고 하니까요. 거기에서 이제 중생세간 기세간 지정각세간 그 모든 것도 다 이 법계 안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 법계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말하는 것이라서 법계라고 하는 의미에서 빠지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어요. 지옥아귀 축생인도 천도아수라 뭐 말할 것도 없고 보살 성문영각 불에 이르기까지 구경여 허공하야 구경 철저히 허공과 같아서 구경 이것도 구경도 자주 나오는 건데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씩 이제 의미가 달리 그 보이죠. 그 다음에 지인 미래제 하며 미래제를 다하며 일체 차례 두루해서 일체 중생을 구호하며 또 일체 재불 소호하여 보호하는 바가 되어서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 지혜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나니라. 그 저 위에 원하는 원선 결정하는 원자가 거기까지 새겨집니다. 들어가기를 원하나니라. 그 다음에 불자야 하더니 보살 마살의 지지요 지혜의 지혜 십지라 하더라도 결국 지혜입니다. 우리 정신세계 이야기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지위, 지혜의 땅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십지 하면은 일지보다 이지가 더 지혜가 더 이제 우수하고 그 다음에 삼지가 더 우수하고 사지가 더 우수하고 그렇게 이제 축적이 돼 나가는 거예요. 불자야 보살 마살 지혜의 지위가 지혜의 땅이 유 십종하니 열 가지가 있으니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부처님이 이설 이미 설하셨고 지금 앞으로 당설은 이제 앞으로 설하실 것이고 지금 설하실세 지금 이미 항상 설하고 계실세 아야 여시설이니 나도 또한 이와 같이 설함이 하더니 위시고 무엇이 열 가지냐 이런 환희지요 이는 이구지요. 때를 떠난 지요. 삼은 발광지요. 빛을 바라는 지요. 사는 염해지요. 이게 이제 빛을 바라는 데서 좀 더 이제 불꽃처럼 막 그러니까 눈부시게 빛나는 지혜. 그겁니다. 염해지라는 게. 불꽃 염자잖아요. 오자는 난승지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지요. 육자는 현전지요. 내 앞에 환하게 나타난 지위요. 그 다음에
7자는 원행지요. 원행지요. 8자는 부동지요. 움직이지 않는 지예요. 9자는 선해지요. 10자는 법운지니라. 여기 이제 제일 불명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법운. 타노 스님께서는 부동이라는 상자도 두고 원행이라는 상자도 두고 난승이라는 상자도 두고 그래요. 여기 이제 십지 이름이 하도 좋기 때문에 또 당신은 평생 환경을 그렇게 공부를 하셨고 환경 그 이통연 장자의 그 논도 화엄함도 다 번역하시고 했기 때문에 그 상자들 이름도 이렇게 그 십지 이름을 활용하시더라고요. 불자야 차 보살 십지를 이 보살의 십지를 삼세 모든 부처님이 이설 당설 금설 인자 이미 설하셨고 당내에도 설하실 것이고 지금도 설하시냐. 불자야 내가 유제불국토에 그 가운데 여래가 이 십지를 설하지 않는 자를 보지 못했으니 아 불견 유 부처님이 계시는 국토에는 어디서든지 십지를 설하지 않은 부처님 국토는 보지 못했다. 아이고 차시 보살 마살의 향 선근 최상도며 보리 최상도에 향하는 것 향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보살 마살이 보리의 최상도 깨달음의 최상도에 향하는 것이 바로 십지다. 이런 표현을 해놨으니까 십지품이 최고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해요. 일부 맞는 말. 역시 청정 법 광명 문이니 또한 청정 법 광명의 문이니 청정한 법의 광명 문이니 소위 분별 연설 보살 제진이라 보살의 모든 지위를 분별해서 연설하는 것이니라. 불자야 차처가 불가사이니 불자야 이것이 불가사이 하나니 소위 제 보살 수정진이라. 증지를 따르는 것이다. 증득한 지혜, 증지, 소지, 비어경 그런 말 있잖아요. 깨달은 지혜, 깨달은 지혜를 따르는 것이다. 이 십지 법문은 불가사의하고 왜 불가사의하냐? 그건 깨달은 사람의 지혜라 말이야. 그러니까 참 이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함부로 설할 것도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지 이름 딱 이야기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불자야 이 십지는 어느 부처님 국토든지 설하지 않은 사람을 나는 못 봤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왜냐하면 보살은 깨달음에 향하는 최상의 길이다. 깨달음의 길에 향하는 최상의 길이다. 그랬어요. 깨달음은. 그 다음에 청정법 광명의 문이다. 또 보살의 모든 지위를 분별 연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불가사의한 것이다. 십지라고 하는 것, 십지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것이다. 또 모든 보살의 수증지다. 증득한 지혜, 깨달은 지혜를 따르는 것이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리 듣고 금강장 보살은 그만 가만히 있어요. 한참 양구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그게 이제 간격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해탈을 보살이 안달이 나가지고 청법을 한다. 법을 청해요. 해탈을 보살이 청법이라 중회의 소념이라 대중들이 회중의 소념, 중회, 회중 전부 같은 말입니다. 그때 금강량 보살이 설차 보살 십지 하시고 이 보살 십지 이름을 다 이야기 다 했죠. 무견 이주라 묵묵히 가만히 있었어. 한참 뭐 뺀다고나 할까. 불부 분별하신데 더 이상 더 분별해서 설명하지 아니한데 시시의 일체 보살 대중들이 무언 보살 십지 명하시고 보살 십지의 이름만 듣고 불문 해석이라 해석을 듣지 못해서 그 다 뭐 환희지 이구지 뭐 발광지 염해지 이게 이름만 가지고는 도대체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듣지 못하고는 함생 가랑이라 목이 말라서 물을 그리워하듯이 그런 마음을 내고 있다.
그래서 자 여신념한테 이러한 생각을 하되 하인 하연으로 무슨 인과 무슨 연으로 무슨 인연으로 금강장 보살이 오직 십지의 이름만 설하시고 이불 해석가 한대 어째서 해석하지 않는가라고 한대 그렇게 이제 대중들은 설명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해탈을 보살이 총대를 매는 거야. 해탈을 보살이 지제 대중 심지 소렴하사 모든 대중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알고 여기 이제 심지 소렴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하고 마음하고 막 혼동해서 써요. 사실은 마음이 바탕이고 지금 마음이 생각이죠. 그 심지 소렴 마음에 생각하는 바 이렇게 하면 항상 마음심자는 바탕입니다. 정이란 정자는 뭡니까? 마음심 옆에 풀을 청자 하잖아요. 푸른 마음. 그거 막 변한 거야. 푸른 안경을 썼어. 약간 마음이 변색된 거라. 그래서 전부 마음심 밑 옆에다가 별별 글자를 다 붙이면 이제 그 나름대로 이제 우리 마음의 어떤 작용, 변화, 작용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염자도 역시 이제 이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어떤 작용이 일어난 상태죠. 그래서 이송문 금강장 보살과 개송으로서 금강장 보살에게 물어 말하였다. 묻는 것도 아주 이렇게 품위 있게 시를 지어가지고서 시를 읊어서 이제 질문합니다. 아까 저기 울산소 온스님이 노랫말을 이제 막 그 지금 짓는데 신심을 내가지고 여기 이제 문수선은 뭐 노래도 이제 가사를 써가지고 이제 작곡가인데 맡기고 나도 이제 가사를 이제 써가지고 작곡가에게 맡기고 그게 이제 1, 2, 3, 4, 5, 6, 7, 8로 이제 연작을 해야 될 거예요. 이 문수선언의 그런 그 여러 가지 문수선언에 쌓인 그런 그 다른 어떤 사찰에서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그런 그 덕화가 있으니까 그런 그 환경이라고 하는 대법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있고 또 법화경을 또 이렇게 공부를 했고 임재력도 공부를 했고 그런 사연들을 소상히 알아가지고 그걸 하나도 놓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아주 열 곡을 연작으로 말하자면 10절까지 하는 게 바람직해. 왜냐? 화엄경에는 무슨 뭐 보살들이 나왔다 하면 반드시 시방에서 보살들이 나오고 한 보살 한 보살마다 전부 열 곡씩 부르잖아요. 전부 열 개의 개송씩 그렇게 부르니까 그 환경의 분위기에 맞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스님 있어요? 안 갔어? 그래. 이제 책임이 크다, 그지? 예. 그 환경 분위기에 맞게 하는 거야. 아까 가사를 하나 봤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자, 이제, 시로서 법을 청합니다. 그래, 이제 청법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청법가가. 차경 심심이 대중 심가랑 유언 대법사 광희 중생사. 옛날 건 그렇게 됐잖아요. 요즘은 또 이제 현대적으로 노래로 이제 하고. 그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여기 이제 환경에 근거해서 여법하게 그렇게 청법가를 하고 아무리 뭐, 법문 내용이 시원찮더라도 형식은 이렇게 이제 갖춰서 하는 게 옳습니다. 하고 정각이니 무슨 까닭으로 청정하게 깨달은 사람께서 염지 공덕 구하사 생각의 지혜와 공덕을 갖추사 설제 상묘지에 모든 상묘의 지위에 아주 훌륭한 지위 십지죠. 보살 십지 유력 불 해석이니 있고 힘이 있으면서 왜 해석 아니하십니까? 그걸 이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일체 함 결정하여 일체 모든 대중들이 모두 다 확고해서 결정은 여기는 확고해서 요지부동해서 용맹 무 겁의하기 하나를 용맹 큰 법이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듣고 받아내고 소화할 만한 그런 그 용기와 그 자신감이 있단 말이야. 하고 설 지명하고 무슨 까닭으로 십지 이름만 설명하시고 이 불이 개연인이 있고 위하여 개연 열어서 활짝 열어서 연설하지 아니하십니까? 노래 가서 치고는 아주 박력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지 묘의치를 모든 지위 십지의 미묘한 의치를 뜻을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을 차중계 용문하여 여기 있는 모든 대중들은 다 듣고자 합니다 말이야. 기신무급여하니 그렇게 되어서 마음에 아주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뭐 깊은 법이라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겁을 낼 까닭은 없습니다 말이야. 원이 분별설 하소서 원컨대 분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중해 실청경하여 여기 모인 대중들은 다 청정해. 청정합니까? 예, 청정합니다. 우리가 포살할 때도 그러죠. 여기 모인 대중은 다 청정합니까? 하면 예, 청정합니다. 뭐 청정 안 해도 청정합니다라고 해야 포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해식 엄결하며 게으름과 게으름을 다 떠나서 아주 엄숙하고 청정하며 맑으며 능 견고 부동하여 능히 견고하고 부동해서 움직이지 않아서 공덕 지혜를 갖췄습니다. 상시항 공경하여 서로서로 마주보면서 쳐다보면서 다 같이 공경해서 일체 실 전황후대 일체 대중들이 다 오로지 우르르 기다리고 있으니 여봉 염호밀하며 마치 벌들이 좋은 꿀을 생각하는 것과 같고 아, 참 표현 좋죠. 벌들이 좋은 꿀을 생각하고 자나깨나 꿀이 있다면 뭐, 뭐 10리도 가고 20리도 가잖아요. 벌은 여갈사 감노하노이다. 목이 말랐을 때 감노 아주 청정한 그런 샘물을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목이 마른데 얼마나 물이 먹고 싶겠어요. 대중들의 심정은 지금 그와 같습니다. 표현 참 좋습니다. 아주 표현이 이렇게 이제 청하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죠. 그런데 불설의 제일 이유라 못을 하겠다 이 말이요.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첫째 이유. 그때 대지 무소의 금강량보살이 큰 지혜를 가지고 누구에게도 두려울 바가 없는 당당한 그런 금강량보살께서 문 시설 이하고 글자가 설자하고 이시자하고 바뀌었어요. 이러한 말씀을 듣고 나서 영영 중해로 대중들로 하여금 마음이 환희하게 한 까닭으로 위제 불자야 모든 불자를 위해서 이설 소원하사대. 청하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근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함부로 설할 것은 아닌 법문이다. 이 십지는 보통 법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보살 제행 행지사가 보살 행의 모든 십지의 일이 최상 제불본이니 가장 우수하고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니 현시 분별설이 현시에서 드러내 보이고 분별해서 설하는 것이 제일 희운 아니다. 그거 설명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가장 제일이고 희유하고 어려운 것이다 말이야. 미세 난각견이면 아주 미세하고 미세해서 가히 보기 어려우며 이념 초심지며 생각을 떠나고 마음의 땅을 초월했으며 출생불경견이 부처님의 경계를 출생하는 법문이야. 문자 실미혹이로다. 듣는 사람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이치인가 하고 전부 미혹에 빠지고 만다 말이야. 지심여 건강하여 마음을 굳게 가지기를 건강과 같이 해서 심신불승지하며 부처님의 수승한 지혜를 깊이 믿으며 지심지 무아하야사 마음 땅에 아가 없음을 내가 텅 비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함을 알아야사 신지 무아를 알아야사 능문 차 성법 이로다 능히 이 스승한 법 십지 법문을 능히 들을 수 있단 말이야. 여공중 최하하며 허공에다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다가 그림 그리는 것 같아. 여공중 풍성이야. 하늘에 바람이 지나가는 모습과 같아. 참 공중에다 그림 아무리 그리고 채색을 아무리 한들 무슨 표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깨달은 사람들은 거기다가 참 아름다운 그림을 다 그려. 공중 풍상이라 허공에 날아가는 바람의 모습과 같아. 나는 늘 요즘 햇빛이 좋아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소나무만 흔들리지 바람은 안 보여. 아무리 바람 볼라 해도 바람은 안 보이더라고요. 소리만 나. 소리도 어디에 부딪히지 아니하면 그 소리도 없어. 어디에 부딪혔을 때만 소리가 나. 아, 그걸 바람 소리 이렇게. 바람 소리 아니야, 그거는.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거나 새떼가 날아가는 소리거나 그거지. 바람 소리는 아니야, 그거는. 풍상은 없어. 바람의 모습은 없어. 아, 그런데 그렇게 온 땅을 막 뒤집기도 하고 그러죠. 모니지 여시아야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혜는 이와 같아서 십지의 내용이 그래. 그것은 곧 부처님의 지혜야. 분별 심 난견 이르다 분별해서 심히 보기 어렵더라. 아념 불지혜가 내가 생각한데 부처님의 지혜가 최성난사이라 가장 수성해서 사이하기 어려움이라. 세간 무능수일세 세간 사람들이 능히 받아들일 수 없을세 무견히 불설이로다. 내가 묵묵히 있고 설하지 않는다 말이야. 설하지 않는 이유도 너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마치 공중에다가 그림 그린 것 같고 공중에다 바람이 지나가는 모습과 같은데 그 모양 없는 바람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공중에다 그린 그림을 어떻게 보여주겠느냐 말이야. 부처님의 지혜는 다시 말해서 십지의 이치는 그와 같다. 근사하죠. 설명하지 못하겠다고 발뺌하는 것도 이렇게 아주 근사하게 합니다. 덮어놓고 아니 나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분명히 이유를 이 정도로 여기는 이제 다섯 개소인데 최소한도 노래를 다섯 절 부르고 거기에다 이유를 담아서 나는 이래서 못합니다. 그 가운데 이미 설명이 상당히 있잖아요. 못한다는 이유 가운데. 근사합니다. 그 다음에 탄득 제천이라 덕을 찬탄하고 제차 또 청합니다. 가만히 있을 해탈을 보살이 아니죠. 이시의 해탈을 보살이 이 설명을 듣고 나서 금강량 보살에게 고해 말씀하사대 불자야 금차 중해가 지금 여기 있는 모인 대중들 말이야 그렇게 쉽게 보지 마라 이 말이야. 계실집이라 모두 다 지금 잘 모였어요. 선정심심이야. 깊은 마음을 아주 잘 깨끗하게 했어. 선정심심이라. 참 깊은 마음 속속들이까지 아주 청정하게 잘 가지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이야. 선결 사념이야. 생각마저도 아주 깨끗하게 잘 결백하게 했어. 또 선수재행이야. 모든 행들을 잘 닦아서 보살행 아주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또 선집 조도야. 그 외에 조도법, 정법은 말할 것도 없고 조도법까지도 잘 모으고 있어. 없는 게 없어. 이 사람들은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라 이 말이야. 선능친근 백천억 부릴, 백천억 부처님을 잘 능히 친근한 그런 그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또 선치 무량 공덕 성근이야. 한량 없는 공덕 성근을 다 성취한 사람들이야. 살이 치욕이야. 온갖 어리석음과 미혹을 다 떠나버린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무유구형이라 때라고 하는 거라든지 무슨 뭐 어디 찌들린 그런 거 문제라든지 그런 거 잡된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어. 심심신해야 깊은 마음으로서 믿고 이해해. 심심신해 깊은 마음으로 믿고 이해해. 불법 가운데 불수 타교하나니 다른 사람의 가르침은 따르지 아니야.
오로지 부처님의 정법만을 따른다. 아, 참 줄을 끊었네요. 불법 중에 불수 타교하나니. 선제불자여 훌륭하십니다. 불자시여 당성 불시하사 마땅히 부처님의 실력을 받들사 이위 연설하소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우리들을 위해서 좀 연설해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모든 보살들이 이와 같은 등 심심지체 깊고 매우 깊고 깊은 곳에 계능정지리다. 다능히 깨달아 알 뜻입니다. 이시에 해탈을 보살이 욕중선기하사 그렇게 이제 산문으로서 청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다 시한 수를 지어가지고 한 두 곡을 부르고 이제 법을 청하는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욕중선 기하사 이설 송아 원설 최안운한 원컨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보살 무상행을 설하소서. 보살의 가장 높은 행을 설하소서. 십지죠. 분별 제지하며 모든 십지를 다 분별해서 설할 것 같으면 지정성정각하리이다. 지혜가 청정해져서 정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차종무 제거하고 이 여기 모인 대중들은 온갖 번뇌의 때가 없고 일체 번뇌의 때가 없고 말이야. 지혜 실명결하며 뜻과 이해가 다 명결해 깨끗하고 청정하며 승사 무량불하니 할례 없는 부처님을 받들어 섬겼으니 능지 차지하리다. 능히 이 십지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법화경에도 삼지삼청이라고 유명한 대목이 있죠. 제법 실상에 대해서 잔뜩 찬탄만 하고 그만 누워라 사리불이여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또 사리불이 청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에이 그만 누워라 너희들이 뭐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또 사리불이 또 청하고 이렇게 이제 세 번 그만두자 그만두자 제법 실상의 이치를 너희들이 어찌 알겠나 이렇게 하니까 사리불이 또 청하고 끈질기게 청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소승 아라한들이 5천 명이 있다가 뭐 여태까지 말이야 나이 70세 될 때까지 35세 성도해서 70세가 될 때까지 이야기할 거 다 이야기해놓고 맨날 뭐 고진멸도 사선제 8정도 12년 그 여러 수천 번 설해놓고 뭐 또 더 설할 게 있다고 저렇게 빼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5천 명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잖아. 부처님 뭐 70세가 넘을 때까지 그런 그 사선제 8정도 맨날 그런 이야기 여러 수천 번 그 이야기 해놓고 뭐 또 뭐 특별한 게 있다고 저렇게 빼느냐 그러면서 오천태석이라 역사상 그런 사건은 없죠. 그게 뭐 경전에서 경전을 결집하는 사람의 의도적으로 그렇게 끼워 넣었던 아니면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던 간에 그 당시는 이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어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라한, 열반을 증득한 아라한의 길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열반이면 어떻고 생각하는 사람들이